역대급 우승 레이스를 펼치는 창원을 막기 위해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강릉이 경남까지 내려왔습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백현기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중요성은 같습니다. 이 DNA를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늘 경기 양팀 모두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집중해야 되는 선수 22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팀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최경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임채용 골키퍼, 이용, 김주헌, 오윤석, 최명희, 한지원, 한승환, 진세민, 태연찬, 루안 그리고 조이록이 선발 출전합니다. 네, 지난 울산시민축구단 강릉의 라인업도 살펴보시죠.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은중 골키퍼, 지병우, 양기훈, 박선주, 김군일, 김선태, 이병욱, 이도겸, 정채건, 엄승민, 김진욱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로 총 3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백승훈 선수가 이 빠른 크랙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그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창원종합운동장에 또 경기 관람과 함께 먹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만큼 오늘 경기 창원에게 특히 아주 중요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휘슬이 불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 색상이 창원시청, 화면 오른쪽에 흰 색상이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일단은 창원이 지난 경기와는 달리 조금 더 공세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난 경기 창원은 이 울산과의 경기에서는 세계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아닌가 싶을 그렇죠. 오늘 경기입니다. 사실 창원 지금 백패스 미스고요. 바로 루안에게 기회가 옵니다. 살짝 빗나갑니다. 루안. 자, 지금은 어쨌든 강릉의 수비 실책을 한번 노려봤던 루안이고요. 네. 경기 초반에 강릉의 수비 집중력 조금 쪽이었는데요. 네.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야죠. 강릉의 역세. 일단은 공은 강릉에게 그대로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자, 좋은 연결이에요. 중앙 쪽으로 수비수 자 지금 많지 않은데요. 오른발 시도!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도 이도겸 선수가 어느새 중앙으로 오버래핑을 한 이후에 본인이 과감하게 슈팅을 했는데요. 오윤석 오른발을 낮게 깔렸는데요. 네. 정면. 그리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거. 오, 지금 여전히 박스 안쪽입니다. 등지면서 태연찬. 다 처리가 지금 깔끔하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창원의 공격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안돼요. 루안의 가슴 트래핑.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네, 오펜스 파울이 나옵니다. 지금 프리킥장 강릉이 다시 한번 공격을 나가 봅니다. 정채건의 스피드 전환이 굉장히 빠르죠. 박스 안쪽 그리고 왼발로 반대편이 반대쪽 있어요.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김진욱의 헤더. 와, 지금도 창원이 역습을 맞는 상황에서 다시 본인들의 역습에 나섰고 또 정채건의 크로스도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강릉도 날카로운 한 방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 김진욱 선수가 어느새 또 박스 안쪽으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김건희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좀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도 3백의 오른쪽 스토퍼로 출장했고요. 아, 잘 줬습니다. 루안 좋은 움직임 보여줬고요. 한 번에 찔러줍니다. 박스 안쪽 조이록 1대1 상황. 옆구리였습니다. 조이록의 오른발. 아, 지금은 루안이 엄청나게 굉장히 잘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아, 아웃프런트 패스 한 반박자 빠른 타이밍에서의 패스였는데 조이록 선수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에 이 진세민 자 진세민 쪽에 기회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굉장한 드리블 시도. 네.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완전히 지금 1대1 상황이었는데 완전히 속았어요. 지금 수비진들이 두 명의 수비를 그대로 허수아비로 만들었었던 엄청난 턴. 진세민이 자, 왼쪽 측면에서 왼쪽이에요. 최명의 돌파 그리고 루안에게 짧은 패스에 박스 안쪽 다시 한번 넘어졌고요. 휘슬 불립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프리킥이네요. 네. 박스 바로 앞이었습니다. 아, 지금 태연찬 선수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박스 안쪽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뒤 도는 과정에서 어느 타이밍에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많은 항의가 있었던 태연찬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윤석 지나가고요. 이번에 루안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루안입니다. 이번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만전시키는 루안입니다. 스코어 1대0. 와, 루안 역시나 이 득점 감각 오늘 경기도 불을 뿜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골키퍼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 힘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골키퍼 그리고 수비병만 넘기는 슈팅으로 한 차례 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루안이에요. 루안에게 파워는 필요 없었습니다. 디테일함으로 방점을 찍은 루안. 이렇게 스코어 1-0. 홈팀 창원이 웃으면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그저 그냥 툭 차넣고 완전히 지금 황한조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속도로 왔거든요. 팔을 쭉 뻗어봤었던 황한준 골키퍼. 네. 하지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공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김주원 선수와 이 댄스 셀레브레이션 한 차례 클럽을 열어봤습니다. 네. 또 금호석 캐스터가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오늘 이 골로 인해서 루안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참 창원시청 축구단이 이번 시즌 통틀어서 많은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루안이 첫 이병욱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두 명의 수비. 다리 사이로 한 명, 두 번 접어듭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마무리까지! 살짝 아쉬웠습니다. 이병욱. 와, 지금도 이병욱 선수가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본인의 개인 기량으로 어쨌든 슈팅까지 날려봤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면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의 드리블로 두 명을 제쳐냈고요. 네. 세 명을 앞에 둔 과정에서 가마차기 시도 EZD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감겼는데 어쨌든 참신한데요. 왼발을 얼리 크로스. 박스 안쪽 껴냐? 네. 헤더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조이로 한 번에 멀리 내준 공. 이용의 헤더 처리. 네. 그리고 이용의 헤더 처리를 끝으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청 축구단의 맞대결,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1-0으로 루안이 창원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네, 선두 싸움 그리고 중위권 도약이라는 굉장히 또 뚜렷한 동기부여를 갖고 오늘 경기 전반전부터 양 팀이 부딪혔거든요. 하지만 결국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두 자릿수 골을 득점한 또 루안의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했던 전반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백승우 선수와 이재권 선수가 서로 좀 소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고요. 양 팀의 후반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창원, 왼쪽이 강릉입니다. 자, 어쨌든 양 팀이 교체 카드 한 장씩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후반 볼 다시 한번 우측 태연찬. 이번에도 낮게 갔는데요. 네. 수비가 발을 힘껏 뻗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죠. 이번에도 태연찬, 이번에도 낮게, 그리고 빠졌습니다. 열렸어요. 반대쪽에서 조이로 조이록이 결국에는 스코어 2-0을 완성시킵니다. 아, 이 조이록 선수의 옅은 미소. 얼마나 이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또 이런 터지지 않았던 골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결국에는 마수거리 득점을 27라운드에 완성시키는 조이록. 깔끔한 왼발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도 이 강릉의 수비진들이 깔끔하게 클리어링을 하지 못했고 왼쪽에서 조용하게 위치를 선점하고 있던 조이록 선수가 아주 완벽하게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달려왔던 이병호 그리고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황한준 모두가 이 선수의 득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 아유, 저는 마치 그 예전에 이 첼시를 상대로 맨유 박지성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골을 넣었던 네. 그 왼발 마무리가 생각이 나는 그런 마무리였는데요. 궤적은 실제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조이록 선수 네. 시즌 첫 골을 넣으면서 김선태. 자, 오늘 이번에는 후반전에는 오른쪽 공간을 조금 활용해 보고 있는 강릉인데요. 이병욱의 전환 정확하게 연결. 왼쪽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컨볼까지 임채훈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백승호 선수 빼앗겼습니다. 태연찬. 자, 태연찬 힘내서 이겼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임예담이 공을 전달받았습니다. 자, 임예담 속도가 있죠. 박스 앞쪽에서 1-1 한번 흔들었고요. 꺾고 뒤쪽인데요.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임예담 선수 쪽으로 수비진이 집중이 된 상황이었는데 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로 옐로 카드가 꺼내 들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쇄도에 들어가면서 태연찬에 드러냈습니다. 최남준 중앙 쪽으로 움직임. 짧은 패스 연결받았고요. 왼발로 때렸습니다. 오! 살짝 스쳤습니다. 자, 지금도 전방 압박에 성공한 이후에 창원의 수비지들이 미쳐 위치를 잡지 못할 때쯤에 슈팅까지 기습적으로 날려봤습니다. 중앙에서 좁혀 들어왔었던 박선주의 왼발 슈팅. 네. 자, 박선주 선수가 또 이 슈팅 한 방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체 없이 슈팅을 가져가봤어요. 한 번에 그렇죠? 원터치로 오른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강용석. 최명희와 1-1 계속해서 접고 네. 있어요. 그리고 뒤쪽.
김선태가 중앙 쪽으로 그리고 자, 왼발로 때려놨습니다. 골대 각타 세컨볼. 자, 한번 잡았고요. 꺾어줬는데 예. 수비 발에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강릉의 공격. 자, 이어지는데요. 이병호 오른발로 이번에 때려놨는데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도 시계상으로는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 추가의 추가. 터치라인 아웃됐고요. 네. 이대로 스로이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22 K3 리그 27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0으로 홈팀 창원이 다시 한번 우승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잠시 미끄러졌던 창원이 또 한 번 또 승점 석점을 추가하면서 선두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강릉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그래도 맞불을 놓으면서 초반에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또 결정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면서 오늘 경기 또 승점 0점에 그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루안과 조이록의 득점에 힘입어서 창원의 승점 석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백현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고맙습니다.